안녕하세요, 포클랜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강원도 홍천으로 데려가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갈 곳은 홍천 8경 중 하나인 수태극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홍천강이 굽이굽이 돌아 멋진 태극 모양의 물돌이를 만들어낸 이곳,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국도에서 벗어나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 홍천강이 흐르는 남녀의 강변이 나오는데요. 산 아래에 주차를 하고 등산을 시작합니다. 산행을 시작한 현재 기온은 영상 27도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인가 싶었는데요. 지금은 한여름의 기운을 느끼면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산행이 힘들었던 건 더운 날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낭 무게를 줄이느라 물을 최소한으로만 챙겼더니 아껴 마셔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산행이 힘들었는데요. 다음에는 꼭 여분의 물을 더 챙겨야겠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버섯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등산로인의 버섯은 대부분 식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채취하거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제 배낭을 내려놓고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땀도 많이 나고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배낭을 내려놓으면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금세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산행이 힘들 때마다 잠깐이라도 배낭을 내려놓으면 어깨 혈액순환도 잘 되고 체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으니 자주 쉬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오르막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소 경사가 있고 크고 작은 바위와 돌들이 보입니다. 보시면 저기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저기 위쪽까지 모두 돌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르면 이렇게 제 키보다 더 큰 바위를 올라야 하는데요. 로프를 잡고 안전하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능선을 지나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배낭을 내려놓고 주변 경치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이렇게 염소가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염소들이 한참을 주변에서 나면서 불을 쬐었는데요. 염소들이 내려가고 난 뒤 이곳 풍경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홍천 팔경 중 하나인 스태극을 감상해 보시죠. 이제 어느새 해가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오늘 머무를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등산화를 벗고 텐트에서 저녁을 먹겠습니다.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밤이 조금 더 깊어지기 기다려 이곳 밤하늘을 담아봤는데요. 지금부터 그때의 풍경을 함께 하시죠.
12시간까지 촬영을 하고 잠들었는데요. 새벽 3시에 잠을 깨서 뒤척이다가 밖에 나와보니 이렇게 산하라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인데요. 해가 뜨기 전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곳의 멋진 아침 풍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커피 한 잔씩 올릴 테니 한잔 하시면서 이 풍경을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걸음을 돌리기가 참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감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